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주제인데 뭐 사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친중 러시아가 이제 아시아 국가 정치권에 돈을 수백만 달러 빌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중 중국은 이 러시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뿌렸을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얼마나 뿌렸을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자 이제 문화일보에서 아시아 국가 대선 후보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을 했다고 하고. 그 아시아 국가 대선 후보라는 게 혹시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몰라요. 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뭐 사실은 이거는 이제 푸틴을 싫어하는 일단 서방 국가에서 이제 기밀 해제된 정보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문제라고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얼마나 개입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좀 순수하게 바라볼 수는 없죠.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푸틴을 깔려고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아시아 각국의 대선 후보한테 많은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공산국가가 주변 나라의 그 정권을 자기 뭐 친러 정권, 친중 정권을 수립하려고 당연히 지원하는 건 당연할 거고 다만 이거를 저는 러시아 쪽으로 보지 말고 중국 쪽으로 봐야 된다. 한번 네. 이 시각을 전환을 해서 네, 그래서 사실 호주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례거든요. 네네. 이제 지금 또 이번에도 친중 정치인이 들어섰습니다. 친중 정권이 호주가 네. 다시 반중이었다가 다시 친중을 했는데 그만큼 호주의 중국의 개입은 어마어마한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중국이 강국의 나라 그 육상 1대1로 해상 1대1로 먹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과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혹시 A웹에 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발도상 국가인 걸로 확인을 했는데 네. 그 호주도 혹시 A웹에 속한 나라인가요? 그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A웹에 호주는 네, 없었습니까? 호주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대간첩 안보기구인 국가안전정보 ASIO 마이크 버지스 원장이 네. 이제 외국 정부기관이 정말 중국이겠죠. 친중 정치인을 심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노동당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라고 호주 언론에 적혀있고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각 국회의원 후보한테 돈을 많이 줬다라는 게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스파이가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반중국전으로 했는데 결국 중국에 먹혀버렸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깊이 이거 인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야말로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가장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이야기 같고요. 네네네. 우리랑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겪었던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요. 네. 중국이랑 호주보다 한국이 훨씬 가까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비를 해야 되고 총선이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예, 더 노동당이 중국에 첩첩 지급을 하지만 노동당이 수권정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참 친미 방중이 호주에서 무너졌고 중국의 조용한 침공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외교 노선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강력한 반중국 정책들이 상당히 완화될 것 같아요. 참 이 중국이 이 거대한 호주라는 나라를 먹으려고 했고 뭐 이미 먹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곳곳에 그 중국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가 사업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정치 공작을 하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7월 22일자로 네. 중국 공산당이 스파이 활동 관련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M15하고 지금 FBI가 공동으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영국 내 스파이 사건이
7배나 합니다. 영국 내 스파이 사건 7배나 급증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첩, 중국 CCP의 그 조용히 대놓고 스며드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 라고 했고, 실제로 이 크리스턴 리라는 중국인 여성 교사, 이게 이 사람이 약간 중국 간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CCP가 뭐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각 나라를 지금 금권으로 지금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 역성 크리스틴 팡이 곳곳에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성으로, 돈으로 막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대학부터 정치, 기업까지 하나의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다. 이런 식으로 조용한 침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섭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가볍게 느끼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지금 보면은 대만에도 지금 5,000명 넘는 중국 간첩. 대만하고 중국은 완전 적대 국가인데 5,000명이 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도 어마어마하고, 일본에도 있다는 거죠. 일본, 대만, 필리핀. 네, 실제로 일본 자민당 의원이 중국 구역의 500닷컴으로부터 3,800만 원 뇌물을 받아서 징역 4년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이 유력 정치인들을 계속 친중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매수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한국도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솔직히 두려울 정도다. 한국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차이나 게이트가 나왔잖아요. 네네. 차이나 게이트가 나왔고,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중국의 그 장악이 있었다는 거. 사실 4.15 부정광고도 중국이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지금 보면 호주하고 한국 보면 중국이 자국의 정치 관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54%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일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영국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우리 한국이 높다. 호주도 저 가운데 높다. 저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은 어떤 거죠? 중국의 군사력도 상당히 심각한 위기다라는 거죠. 호주한테는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근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이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하고 계속 군사적으로 맞차이 있으니까 중국이 오히려 제일 일본이 높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일본은 나름 방첩 활동을 잘 제대로 하기 때문에 34%는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근데 한국이 54라는 거는 지금 여기 나온 국가들 중에서 탑이죠. 탑이에요. 지금 탑이 1위요. 1위. 넘버원이에요. 네. 예. 우리가 호주 걱정할 때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천하도. 그 다 중국말 아닙니까 사실? 중국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의 사실 민주 더불어민주당 하는 얘기 보면 쟤들이 중국 정당인지 한국 정당인지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혹시 제가 회사를 설립하면 낮장 불입이나 뭐 이런 걸로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안 된다. 다행히 어쨌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일이네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얘들은 한국의 힘을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누리는 주국가는 호주, 일본, 한국이다. 그래서 학계, 정계, 언론계, 문화계 전반에 베이징 오공자, 유아론자들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뭐 차이나는 클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친중공적 스멜이 나는 것들은 하나씩 제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먹힌다.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말 안에도 중화사상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더 시민들이 더 깨어나고 더 의식적으로 더 경계를 경고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이제
하려다가 빨리 끝내가지고 나왔던 부분인데. 저 아주 수트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저것도 무슨 의미인가.